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하면 차이콥스키 꼽을 수 있죠. 차이콥스키의 가장 유명한 곡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러시아 작곡가가 러시아에서 작곡한 이 작품이 사실 초연은 미국에서 되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의 초연 이후 이 연주를 들은 철광왕 카네기는 너무 연주가 작품이 훌륭하다며 차이콥스키를 음악의 왕이라고 일컬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1874년 차이콥스키가 34살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가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오페라 대장장이 바쿨라 그리고 교향곡 1번과 2번을 완성하고 엄청난 호평을 받았기에 러시아에 떠오르는 작곡가로 아주 큰 인정을 받고 있던 시기였죠. 그해 가을 차이콥스키가 불현듯 아 이제는 피아노 협주곡 하나를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해 11월 바로 작곡에 들어갑니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작곡이 되었는데 차이콥스키는 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고 해요.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의 원장은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작곡가,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안톤 루빈스타인의 동생이었죠. 뿐만 아니라 차이콥스키랑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니콜라이 루빈스타인 원장은 차이콥스키의 재능을 아주 인정을 하면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등을 초연, 지휘를 해주곤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이브 1874년 차이콥스키는 자신이 쓰고 있던 피아노 협주곡의 초고를 들고 루빈스타인을 찾아갑니다. 즉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절친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죠. 아주 열정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협주곡이었기에 굉장히 차이콥스키는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작품을 쭉 듣고 난 루빈스타인 아주 신랄하게 작품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 곡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특성이 전혀 맞지도 않고 독창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자네는 여기 수정을 해야만 이 곡을 초연할 수 있을 것 같아. 차이콥스키는 원래 이 루빈스타인에게 곡의 초연을 맡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루빈스타인이 이렇게 평을 하고 또 수정하지 않으면 자신은 연주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자 굉장히 큰 실망 그리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콥스키는 나는 단 하나의 음표도 바꾸지 않고 이 악보 그대로 세상에 내놓을 거야 라며 자존심을 엄청 세우고 고집을 피웠다고 하네요. 그럼 이 초연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차이콥스키가 그 당시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독일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한스 폰 뷸러가 하게 되었습니다. 악보는 고치지 않고 그대로 초연 때 연주되었다고 해요. 당시 한스 폰 뷸러가 미국에서 초청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이 바로 그 해에 미국 보스턴에서 초연을 하게 된 거죠. 초연은 그 당시 버전으로 연주가 되었지만 그 후에 차이콥스키가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두 차례 정도 수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성공적인 초연 이후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은 3년 후에 차이콥스키에게 깊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1악장에 나오는 세 개의 코드 굉장히 거대한 세 코드죠. 바로 이 코드만 딱 들으면 아 저거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솔로 부분이네 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렇듯 이 협주곡의 총 길이는 40분인데 1악장의 길이만 무려 20분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답니다.
1악장과 3악장은 우크라이나 민요의 선율이 자주 등장하고요. 2악장은 차이콥스키가 한때 약혼까지 했던 벨기에 메조 소프라노가 즐겨 부르던 프랑스 샹송의 멜로디가 인용되기도 하였답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한번 감상하러 가실까요?
Thank you.